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천혜의 아름답고 신비한 섬 제주. 제주에서도 이곳 성산포는 다채로움을 더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자연 배경은 물론이고요, 성산 사람들의 생생한 삶이 담겨져 있는 곳, 그곳으로 오늘 테마기행 길 떠납니다. 렛츠고!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흔히 제주를 이르러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곧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곧 삶이 되는 제주. 특히 제주섬 동쪽 곳 성산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여물어갑니다. 태고의 신비로움과 오래된 미래를 간직한 곳 성산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시죠. 성산의 대표 명소라고 한 바로 이곳 성산 일출봉이죠. 익숙하지만 여전히 신비롭고 궁금한 곳이에요. 야, 이거 바라만 봐도 장관이네. 그러니 속속들이 보면은 감탄을 자아내겠죠. 아, 오늘 저하고 만날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번 자세한 걸 좀 여쭙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그 가치와 명성이 대단한데요. 2007년에 그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이라는 유산 명칭으로 성산 일출봉 운예교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성산 해안의 성체처럼 선 성산 일출봉은 약 5천년 전에 바다에서 분출해 형성됐습니다. 외벽 낭떠러지를 따라서 해안선을 휘돌아가면서 관찰할 수 있는 지질 노드가 잘 발달돼 있는데요. 둔하고 내부 지층에서부터 가장자리 지층까지 화산체의 단면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수성 화산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 정도에서 해서 이제 우리 마을을 이제 내려다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을 내려다보시면 한반도 지도 같은 느낌의 형태가 주가 어업입니다. 이제 어선업하고 그다음에 해녀 그 물질 작업인데 제주에 은갈치란 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은갈치는 성산포 수협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고 여기는 성산 일출봉이 5천년 전에 수성 화산 분출이 일어나고 난 그 직후에서 최근까지도 저기는 물이 드나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터진목이라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어졌냐 그러면 성산 일출봉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용암 덩어리가 아니고 화산재가 굳어진 응해암 덩어리입니다. 콜라병 새 거를 막 흔들어서 병을 딱 따면 그 거품과 함께 뭐 빵 하고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런 현상 비슷하게 해서 주변으로 능선을 만들면서 쌓인 건데 성산 일출봉 남쪽 해안 절벽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훼손시킨 어두운 역사가 드러나 보입니다. 바로 갱도 진지인데요. 일본군에 의해 핥히고 또 핥혀진 흔적이에요. 여기가 그 일제 갱도 진지입니다. 제주도에는 성산 일출봉, 송악산, 서귀포 삼매봉, 수월봉, 함덕 서우봉 해서 다섯 군데에 약 70개 정도로 굴착을 해놨는데 중요한 사실은 수성 화산재가 이 재가 굳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파내기가 쉬워서 선택적으로 그때 그렇게 했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에 패망이 확실해지자 제주섬을 군사 요새화한 일본은 당시에 수백 개의 갱도진지를 제주섬에 구축했고요.
일출봉 해안도 그 잔혹한 역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갱도진지의 영도는 뭐냐 그러면 상륙하는 미군 함정에 일본 해군 자살 특공대들이 나무판자로 만든 소형 보트에다가 250km 정도 나가는 폭탄을 탑재해서 특공대원 한 사람이 운전해 가서 자폭을 하는 거죠. 부딪혀서. 자폭. 네, 그 용도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성산 일출봉에는 총 18개의 갱도진지가 뚫려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구축 작업에 강제 동원돼 가지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시린 역사가 있다고 하죠. 그 찬란한 모순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지질층으로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우뭇게 해안입니다. 이곳은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예요. 잠시 후에 이곳에서 일출봉을 배경으로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 공연을 좀 감상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알도 간다, 알도 간다, 오늘 쳐서, 오늘 쳐서, 어디 일다리, 어디 일다리, 이쁜 바다, 이쁜 바다, 어서 나가죠, 어서 나가죠. 매일 오후 2시면은 우뭇게 해안은 세상 가장 특별한 공연장이 됩니다. 너른 바다를 무대 삼아 성산의 어촌과 해녀들은 물 소중이를 입고 공연을 하는데요. 그 관심과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워요. 노래를 마치면 이번엔 물질 시연입니다. 비록 화려하고 풍성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어렴풋이 보았던 해녀들의 물질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 자체로 설렘과 경이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알리고 전하는 일. 바다와 동고동락해온 길이 오롯이 그려지네요. 해녀분들이 오늘은 최고의 셀럽입니다. 감동도 받고 뭐 나이 좀 드신 분이어도 완전 좋은 공연해서 너무 감사해요. Well, I think it's very brave that they can do that. Hold their breaths for so long. Yeah. Oh yes, it's really, nice. It's really good. Yeah, very beautiful. But I think this was my number one attraction, which I wanted to see, because I think it's very special and authentic to Jeju Island, the women divers. So I'm happy. Yeah. 해녀 물질 공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뿔소라? 아, 뿔소라. 이건 여러분들 이건 전복 같아요. 오, 이거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싱싱합니다 이게. 우! 이 싱싱을 어디서 맛볼 수 있겠어요? 이런 현지에 오니까 직접 맛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구경만 오니까 입맛이 땡겨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맛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볼게요.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들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성산을 찾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싱싱하고 더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데요. 이 전복라면은 별미 중에 별미래요. 해녀 물질 공연은 짧지만 강렬한 여운은 음식의 맛도 더 의미 있게 완성합니다. 나이와 국경을 초월해서 성산 해녀에 대해 다양하게 느끼고 음식으로 완성하는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예.
이야. 아지방 오랜만 윤다게. 예, 어쩌면은 성산폭포주 아집띠가 여기까지. 예, 뵙고, 뵙고 싶어서 왔지요. 예, 아, 예. 여기 항상 오면은 맛있는 게 많잖아. 예, 예. 싱싱한 거 많고. 예, 이건 문어. 예.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소라전보. 아, 소라전보? 예, 이거, 이거는 우리 오묵가사리. 아, 오묵가사리. 예, 예, 예. 놓으세요. 이거는 미역. 미역. 예, 이건 성산에나 와서나 먹을 수 있는 게 미역이에요. 라면 같은데? 라면, 해물라면. 해물라면? 예. 아, 그렇습니다. 아니, 해물라면 맛있어요. 아, 맛있으니까 예. 갖다 놓았겠지 뭐.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와. 그렇게? 예. 아, 우렁쟁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 예. 물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아이고, 물질년 때는 한 50년. 어? 50년? 50년 다 돼가요. 그렇게 오래 되셨어요? 예. 아니 지금 16, 17에 했어요. 시집 전에? 예. 시집 가기 전에? 예. 시집 가기 전에 육지 울릉도까지 갔다 왔어. 울릉도까지? 예. 이야. 예. 옛날에는 제주 해녀들이 다 육지로 3월 달만 되면은 나가가지고 8월 되면 들어와. 해녀들이. 아, 그래요? 예예 예. 우리 또래는 다 그랬어. 그래요? 예. 지금은 안 가지만은. 지금은 그럼 몇 분이나 남아 계시오 해장하시는 분들? 아유 몇 분 없어요. 없으시지. 예예. 예. 드셔보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거 이거 전부 바다에서 이거, 잡은 건데 예, 예. 미역에 싸서 다 잡았다. 이렇게 싸서. 이거 미역 여기서 한 돌미역이야 이거 자연. 아 요거는 성산 앞바다에서 잡은 예, 예, 돌미역. 예, 예. 자 요거 이렇게 초장 찍어서 예. 먹는다 이거죠? 예, 예. 맛있어. 라면도 맛있고. 맛있어요. 처음에 손님들이 비싸다고 막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그렇죠. 예, 너무 맛있다고 싸다고. 쫀득쫀득. 쫀득쫀득. 꼬들꼬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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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잡았어? 아, 이거 우리 앞바다에. 여기서 들었고 저쪽 넘어 가고 이쪽에 성산 앞바다 돌아가면서 부두 쪽으로 이렇게 다 해요. 아 여기 물 깊이가 깊을 조심히 깊을 텐데. 예, 얕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예. 여기서 직접 그럼 물질에서 잡으신 거야? 예. 이야, 여기 매일 공연해? 예, 매일 해요. 태풍만 안 불고 세지만 않으면은 파도만 안 세면은 2시에. 공연 재밌네. 엄청 재밌어. 구경하세요. 재밌어요. 볼만해.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꽉 와가지고 기대하는 예, 예, 거예요. 예. 응? 어쨌든 저 위로 이까지 그냥 이빠에 공연 시간에. 예. 예. 할머니들 하는 거 보려고. 맞아. 예. 다 어르신들 아니야. 예, 예. 그분들도 꽤 오래 하셨죠. 예. 공연. 예. 30년 전에는 요 밑에서 했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들. 예, 친정 어머니들이 해가지고 다라에다가 이렇게 안 하고 다라에다가 나가지고 그냥 저 돌로 있는데 거기서 해서 이것도 없고. 어머니들이. 예. 야, 우리 어머니들이. 그 전통으로 대를 이었구나. 예, 예, 그냥 이대. 어머니 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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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대 우리는. 자, 어느덧 대를 이어 공연을 하는 캐녀가 생길 정도로 꾸준하게 해녀 문화를 알리고 있는 성산리 해녀들. 앞으로도 우묵게 해안은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꽉 채워질 거예요. 해질녘에 성산 일출봉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도 낭만이 있는데요. 올여름은 참 유난히 더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물러가겠죠, 뭐. 예. 성산포의 아름다운 풍경. 누군가에는 그리움이 되겠죠. 아. 주변에 아직도 관광객들이 해가 지고 있는데도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저는 또 우리 또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 아주 귀한 시비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어떤 시비인지 가보시죠. 누군가에겐 그리움과 사랑이 된 성산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 여기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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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왜 그 뭐 12거리라고 예,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이생진 그 선생 12거리인데 예. 그 여기 보면 그림마다 성산포라고 여기 적혀 있고 저기 이제 시가 이제 어떻게 제작되었는가를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생진 선생 시 여기 한 30수 정도 이렇게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네. 다른 데는 시비를 이렇게 세워놨지만 그렇지, 여기 다 눕혀놨어요. 네. 왜냐하면 이생진 선생의 뜻이 뭐냐면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깔아 앉아라. 아, 네, 의자도 되고 앉아라. 의자도 되고 또 보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보다 아, 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해서 책 보듯이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분이 한 40년 전에 여기에 이제 아주 오래된데 그 지금 없어졌지만 그때 한성 여인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성 여인숙. 네, 그때 와서 이제 시를 지었어요. 여기 성산포에 한 6개월 살면서. 아. 네, 그때 이제 지은 시가 여기 그리움바다 성산포란 시 이게 이제 여기 81수입니다 이게. 아. 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탄생된 겁니다 이게 40년 전에. 예. 그리움바다 성산포.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풀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성산포에서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슬픔을 듣는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술 좋아하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섬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짚신 두 짝 놓아주었다. 365일 두고두고 보아도 성산포 하나 다 보지 못하는 눈, 60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걸음마다 시에 취하고 성산에 젖어듭니다.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남자들은 술도 좋아하고 또 바다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요 술에 취한 바다를 보면 제가 참 야 역시 나에게 하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성산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바다에 가깝다. 예.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제 말만 하며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길 바다가 취하고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 쉬우면서도 예, 그러니까. 쉽잖아요. 예, 쉽죠. 누구나 다 느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시라는 건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문장이야. 예. 문구가 아, 참 쉽다. 이생진 선생의 시가 그게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이 시 좋아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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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처음 딱 읽어보는데 예. 뭐 괜찮은데? 예.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바다가 취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예, 예. 성산포 바다에 대해서. 예. 술에 취한 바다. 예. 예. 넘실대는 파도마저 외로움을 울컥 토해내는 곳이 섬이라 했던가요? 오늘도 성산은 한 수의 시로 그려집니다. 동이 트는 새벽 성산포항. 어둠 속으로 출항한 배들은 다시 어둠을 뚫고 새벽 항구에 배를 정박시킵니다. 바다 내 엄극한 사람들의 향기가 항구의 새벽을 열어갑니다. 하나 둘씩 무트로 들어오는 배들. 요즘 밤새 성산의 바다와 배를 들썩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은갈치입니다. 자그마치 국내 갈치 수확량의 40%를 차지하는 성산읍 대표 수산물이 바로 이 은갈치라고 하네요. 수런수런 넓은 어시장이 삽시간에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신선한 수산물들이 경매를 통해 주인을 찾아갑니다.
한참의 소나기 같은 경매 절차가 끝나면 상인들은 수산물을 싣고 자리를 옮기는데요. 성산포항 근처에서 해산물을 바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와, 아유, 시원해. 아, 네, 여기 오십시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여기는 우리 어민들이 화를 잡아옵니다. 네. 그것을 화를 잡아오면, 갓 잡아온 화를 잡아오면 저쪽에서 이제 경매를 거쳐서 여기서는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서 판매. 예, 판매. 예, 지금 저쪽에 화로도 있고요. 여기 판매하는 것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에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가 됩니다. 경매에서 구입한 생선을 중간 유통 없이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화로를 구입하고 판매업인은 운송 비용을 절감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지요. 여기는 한치. 와. 네, 어제 저녁에 잡아온 겁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잡히는가? 예, 예, 바로 이 청산 일출봉 앞바다에서 잡힙니다. 각종 싱싱한 해산물들 사이에 단연 존재감을 뽐내는 귀한 녀석을 만났습니다. 바로 다금발이에요. 아, 이게 네. 제주에서만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특히 이 성산 바다는 물살이 좀 세서 이런 고기가 아주 서식하기 아주 알맞은 곳입니다. 야, 이 가격이 비싼 만큼 맛도 예. 좋겠죠?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이 화로는요. 예. 면세가 됩니다. 면세. 면세. 예. 면세 뭐 일반 시중가하고 어느 차이가 나나요? 최소한도 15% 20% 차이가 나죠. 오, 15, 20%? 예. 그리고 아주 우리는 여기서 바로 순회해서 바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다른 데하고 가격에서 경쟁력이 아주 좋고 관광객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건 다 자연산이겠죠? 예, 다 자연산입니다. 우리 저 제주 인근에서 잡히는 예, 거. 우리 성산포 일출봉 인근에서 잡히는 이 고기들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여기 오면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겠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산포 바다에서 나는 고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 보니까요, 이렇게 예. 이게 포장에서 나와 있네요. 예, 이거는 예. 예, 모둠회입니다. 아, 모둠회. 예, 모둠회. 이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거 가게 가면 이렇게 25,000원 주고 이렇게 아, 못 먹거든요. 이거 좀 저렴하네. 예. 이거 한 7-8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당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25,000원이면 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아, 그러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포장해 가서 예. 예, 매운 상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아, 여기 양념 다 있군요. 예, 이걸 가지고 와서. 예. 저렴한 가격에 품질 보장되는 싱싱한 화로, 게다가 직접 골라 먹을 수 있는 식당까지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편하고 합리적인 논스톱 서비스를 놓칠 수 없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시장에서 아까 밑에 매장에서 예, 예. 그걸 주문해가지고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쫙 앉으면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시식 좀 예, 해볼게요. 예. 다금발이는 무얼 찍어 먹었나요? 뭐 어떻게? 막장에, 아, 막장에 그냥 예. 이렇게. 와. 저 다금발이 많이 만들었지? 아, 역시. 이게 그 제주에서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성산포 일출봉 앞바다에서 잡히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에 후쿠시마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예. 방사능 검사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네.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 그런 것만 상에 올라오고 그렇겠죠. 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한치. 아이고, 한치. 네. 야, 이거 비싼 건데. 네?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거죠. 예. 이건 뭐죠, 뭐. 이것도. 이것도 막장에 드십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제주 왔는데 예. 이게 파는 데가 없어요. 다. 통나가지고 와 그래서 못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국수 자르듯이 아주 녹아버려 녹아버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 좋아할 것 같아. 예, 예. 아까 같이 면세품. 예. 이게 다 면세품들 아니야? 예 맞습니다. 한 20% 정도 면세해 주신다니까. 예, 예, 예. 그게 제일 반가운 소리예요.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자리 만드시면은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예요. 어디 가면 칭찬받으실 겁니다. 추천합니다. 성산에서 특별한 식도락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성산바다, 또 하나의 특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오늘도 뭐 그냥 날씨가 장난 아니네. 야, 여기는 성산바다인데요. 성산바닷가인데 다 이렇게 조개껍질로만 다 바다를 다 이루었어, 해변가를. 아, 이게 다 무슨 조개지? 우렁쉐기도 있고, 그리고 바지락도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다 여기. 모래보다는 아주 조개껍질이 더 많아. 아. 아니,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잡는 모양인데? 낙지 잡나? 아니면 문어 잡나? 뭐 잡으세요? 거기 뭐 잡으세요? 바지락이요? 아, 바지락 잡는데, 바지락. 와, 우리도 나도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들어가요? 너무 깊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앞에만 들어가 볼까? 어, 저쪽은 얕아요. 근데 이쪽은 좀 깊은데. 한번 가봅시다. 야, 이왕이 왔으니까 나도 체험 한번 해봐야지. 자, 야, 이게 전부 다 이게 바지락 껍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건 우렁쉐기도 있고, 골뱅이도 있는 것 같아, 골뱅이도.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잡으시는 거예요? 바지락. 바지락? 예, 이렇게 파놓고 이거 바지락 이거 팠잖아요. 야, 어, 이렇게 다 캐신 거야? 저분들은 파고 집에 가고. 저건 캐가지고 가시는 길이고? 우리는 여기서 키고. 근데 일반인들도 여기 들어오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거. 일반인들 다 잡아가요. 어디? 근데 우리도 잡을 수 있나? 이걸로 해보세요. 이거. 뭐래, 이거로? 조개 파는 거. 왔다, 왔다, 왔다. 어디. 아, 이거 크다. 아, 이건 바지락 큰 건데. 이런 것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아, 야, 이 바지락이 이렇게 큰 것도 있구나. 근데 이거 잡을 때 어떻게 잡나? 이거 잡으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하긴 힘들죠? 이걸로. 응. 아, 일단 긁어 모아. 모아가지고 보기엔 쉬워도 아이고 은근히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여기 있다. 야, 이거 껍질이야 또. 내 눈엔 맨 껍질만 보여. 이게 저 어르신들 눈에는 딱 보면 아시겠죠 뭐. 50년도 하우고 이거 하루치기 하고 되겠어요. 어, 이것도 껍질이네. 저렇게 저는 수경을 끼고 쳐시니까 잘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야. 성산읍 내수면은 제주 유일의 갯벌로 자그만치 94만 3천 제곱미터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여름이면 뭐 조개잡이로 들썩이는 곳이지요.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자 특별한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뭐야 이거? 와! 와! 어! 드디어! 드디어 신봤다! 드디어 하나 잡았어! 야, 이것도 큰 거네, 이 정도면은. 어? 이게 잡기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신봤다! 그래도 죽 끓여 먹을 정도 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죽 끓여 먹고 조개 엄청 살짝하고. 물이 꽉 차가지고 다 벗었어. 여기 이 토시도 물이 꽉 차가지고 아유 촉촉해서. 아, 예, 그래. 자, 이거 그늘에 들어오세요. 오늘 산산해가지고 얼마 못. 야, 그래도 많아. 그걸 네? 해감해야 되니까. 아, 해감 말려면 얼마나 걸려? 한 하루 정도. 아이고, 그러면 어제 해가는 거. 어, 그거로 일단 배고프니까 어저께 해감한 거로 먹읍시다. 그럼 이거는 내일 먹을 거고. 네, 이건 내일 먹어야 돼. 오케이.
해감한 바지락은 요리 전에 찬물에 한 번 더 씻어내가지고 깔끔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지락 칼국수. 우선 멸치 육수에 바지락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칼국수 면과 굵게 채썬 당근, 양파, 애호박을 넣어가지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 재료가 신선하니까 조리법이 복잡할 게 없어요.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이 맛의 비법일 수밖에요. 소박하지만 깊은 맛의 바지락 칼국수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조개죽입니다. 자, 역시 질 좋은 조개와 쌀, 참기름만 있으면 돼요. 조개에서 짭조름한 맛이 나와서 다른 양념을 넣을 필요가 없죠. 자, 바지락은 칼슘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서 조개죽 한 그릇이면 제철 영양 보충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 모셨어? 예, 예. 자, 다. 예, 알고. 자, 맛있게 드십시오. 자, 먼저요, 이걸 먹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좀 드세요. 저기 좀 잡숴보세요. 자, 여기 열무김치, 포기, 뭐, 네. 배추, 김장김치, 겉절이도 나오고, 호박도 나오고, 오이비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 맛을 네.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다 본 바지락. 바지락 어디 있냐, 이건가? 역시 선수 우리가 다 본 조개를 먹으니까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신주 먹어 좋아. 맞아, 다. 짜잔. 여기다가 묵은지를 딱 얹어 먹으면 이건 기적이죠. 돼지도 묵은지에 이렇게. 와, 맛있어. 여러분들 집에서 가끔 좀 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뭐, 가족도 그러니까 위해서. 집에서 담근 돼지도 식으로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예, 예. 안 먹어요. 참기름 들어갔나? 네. 참기름과 참금하고 참기름하고 소금밖에 안 들어. 참기름 소금. 그래서 그 맛이 있구나. 이 조개가 야, 아주 깔끔하다. 네. 우리 일대 우리 마을은 양식장이 하나도 없어. 아, 양식장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산포, 네. 성산포. 미역도요, 청청미역이에요, 돌미역이라서. 미역도 그렇게 조금. 아, 미역도. 와. 그러니까 이 성산포가 유독 여기를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성산포, 성산포. 그러니까 네. 오염되지 않는 곳이다. 네, 여기는 오염이 아니에요. 제주에서도. 예, 저는 이렇게 음식이 맛있고 행복하면요, 노래를 불러요. 내가 식사하다가 노래 부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니까 노래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아서 이런 노래가 나와요. 하지마오, 하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 한 몸 다 바쳐서. 그만해. 아이고, 안 되겠네. 성산의 대수산봉 아랫자락. 한눈에 가득 담기는 초록에 취하고 특별한 향에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아주 그냥 울창한 나무들이 그냥 빽빽이 들어서 있네요. 와, 이 성산포에는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참 많은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지금 안내를 해볼게요. 아, 이쪽인 모양인데 이쪽으로 가시죠. 이리 와보세요. 날씨가 따뜻하네. 오! 이야, 원더풀!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들으면서요. 아주 이 성산패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쉴 수 있는, 편안하게 특별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됐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곳은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커피 박물관이에요. 커피 그라인더와 로스터, 찻잔 등 250여 점의 다양한 커피 관련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라인더예요. 아, 그래서 그라인더. 네. 그 그라인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커피를 가는 도구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되지만 1873년 그러니까 뭐 한 150년 이상 그 된 그라인더들이고요. 스님도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커피를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커피를 가는 네, 도구, 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최초로 상업용 그 커피 그라인더를 만든 회사에서 네, 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된 거는 정말 보시기 힘드세요. 어떻게 이런 걸 모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다 오셨어요? 네, 조금 뭐 여행도 다니고 또 뭐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처음 이렇게 딱 오래된 거를 딱 보는 순간 좀 마음을 뺏겼다고 해야 될까요? 100년 전에 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를 갈아서 마시고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면 네, 마음이 좀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3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커피 용품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탄생하기까지 과정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지나쳤던 커피 향과 여유를 다시금 떠올리고 음미할 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한번 어느 날 먹게 됐어요. 네. 그 처음일 거예요, 그 커피를. 네. 그 향이 맞아요. 매력이더구만요. 맞아요.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디 가서 그 향은 커피가 아야 이건 그 향이 아닌데 나 그럼 에티오피아 커피 주세요. 그러는 애가 어디 가면 커피도 좋아하지 않는 놈이 꼭 에티오피아 커피에 이리 박힌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그 꽂히니까 네. 아, 그 오래가네 돼요. 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종주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네, 종주국이고 이제 워낙 생산을 많이 하고 천 가지 이상의 커피 원두를 생산한다고 해요. 커피 박물관에서는 내 취향에 맞는 원두를 선택해서 커피 브루잉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한 모카 포트를 이용하는데요. 추출한 에스프레소에다가 브렌치 프레스를 이용한 밀크 포밍으로 부드러운 라떼나 카푸치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야, 가만히 바라만 보는데도 이 커피 향에 매료되더라고요. 쉽고 빠르게 뽑아서 먹는 커피 대신에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정성들여 하다 보면은 오감으로 커피를 느끼는 기분이 듭니다. 자, 드디어 완성한 나만의 커피. 아주 그럴듯하지요. 관장님 만드시고 맛보시고 저도 제가 나중에 만든 맛을 보겠습니다. 카푸치노의 맛이 어떤 건지, 에스프레소의 맛도 어떤 건지. 예.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난 커피 맛을 모르는데 저는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카푸치노를 처음 먹어봐요. 네. 그래서 아 맛이 이런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메리카노 진한 거 먹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겠는데 네. 순하고 부드러워. 요거 지금 맛을 좀 볼게요. 남들은 이걸 그냥 한 번에 들이키길래 저거 쓰지 않을까 했는데 아유 이거 쓰다 아 약간은 스윗 달콤한 맛이 나네 그래서 이런 맛을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에스프레소를 그냥 마시는구나 오늘 또 관장님 덕분에 이 커피, 카푸치노, 뭐 에스프레소 만드는 법을 이렇게 배웠는데 나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형님.
다채로운 성산 이야기에 태미를 장식할 시간이네요. 성산에 오시면은 꼭 한번 들러야 하는 집이 있어요. 성산의 명소, 막내 해녀가 하는 식당이 있어요. 해녀 식당.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알고 서울에서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막내 해녀 식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막내 해녀가 하는 식당이라고 그래서 네네네.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저희는 그냥 제가 잡아온 걸만 위주로 해산물을 잡으셔다가 여기는 그냥 저 해산물로는 해삼, 소라, 문어. 그다음에 해산물 물회. 이제 소라하고 식사 같은 건 뭐야? 식사는 그냥 성게 칼국수에 해산물 물회에 밥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예요? 성산읍 고성신양 어촌계 막내 해녀이자 어촌계장이기도 한 강복순 해녀. 일이면 일, 음식이면 음식, 못하는 게 없는 천천한 능력자 강복순 해녀의 음식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제철마다 직접 잡은 해산물로 뚝딱뚝딱 조리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대표 음식은 싱싱한 소라와 해삼, 도톰한 전복을 송송송 썰어놓은 해산물 물회. 성산바다에서 난 톳과 미역, 싱싱한 채소들 역시 든든한 맛의 조연들이죠. 유난히 극성스러웠던 더위에 지쳤던 몸이 벌써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시원한 해산물 물회와 견주는 또 하나의 대표 음식이 뭐냐? 성게 미역 칼국수 빠질 수 없습니다. 야, 이건 뭐 그냥 보기만 바라봐도 비주얼이 와, 이거 땡기는데. 다 바닷가에서 나는 톨이랑 여기에서 양파하고 오이만 빼고는 다 직접 나신 거구나. 일단 뭐 긴 말이 필요 없어. 맛을 봐야 내가 맛을 또 평가하죠. 저는 전국 다니면서 전국의 음식을 다 먹어봐서 들어가 보면 알아. 이게 참 맛이 있구나, 정성이 있구나. 성게 칼국수 맛을 볼게. 국물을 좀 드셔봐야 돼. 면이 너무 맛있어. 이야, 요건 물에. 물에 맛도 볼게요. 어떤지요? 향이. 바다 향이 납니까? 진짜 바다 냄이 나네. 사장님, 저기 몇 살 때야? 저게 34살 때. 금방 배울 때. 이쁘네. 해녀 중에서 제일 막 이빨 제일 이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녀 하시려고 해? 사는 게 좀, 우리 아저씨가 사업에 또 실패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애들도 그때는 어린 상태라서 좀 살아가는 게 막막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저희 친정 동네가 바로 집 앞에가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해서 수영을 엄청 잘했었죠. 친정이 어딘데? 모슬포. 아, 모슬포. 대정? 대정.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수영, 그래서 수영 잘하시는 거예요? 해서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연세 어르신 몇 세? 지금 87세. 87세는 입원은 못하니까. 입원 해요. 해요, 네? 지금도. 네. 그냥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아, 그래도 가서 딴다고? 예, 엄청 잘해요. 그건 본인이 돌아가고 싶은 거지? 예, 본인이. 자식들은 막 만류해도 본인이. 와, 지금 몇 분이나 되셔? 우리? 지금 80대, 85세가 지금 가장 많아요. 지금 한 4, 50명쯤 돼요.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국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 해녀.
오랜 시간 바다의 품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제주의 문화입니다. 바다와 함께 공존하는 성산에서 막내 해녀 복순 씨의 바램은 소박하고도 따뜻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는 그런 기대하고 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사는 뭐 하고 싶어. 이 바닷가에 다닐 때는 멀쩡했던 분이 한 몇 개월 있으면 치매가. 그러니까 이 일로 오시면 안 된다니까. 예, 일을 계속 온다고. 연장시켜야 돼.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예, 예. 계속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가서 웃음도 웃고 모이면 예, 그렇게 하다가 딱 하니까 이 치매. 치매 그 지금 치매 그 활동이 딱 멈추니까. 예예예 예, 예.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제일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도 못해서 뭐 나이 많이 뭐 불편 안 할 때까지는 못해서 뭐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나는 한번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내 해녀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아까 드셨죠? 물질에서, 물질이 해녀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잡아가지고 따온 걸 가지고 거기서 조리해서 싱싱하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산 보시면은 한번 들리셔서 이 싱싱한 해산물 물에 또 성게 칼국수 뭐 보니까 다양해요. 꼭 한번 드셔보시면 오래오래 기억되실 거예요. 아, 단순히 비경만을 바라보면 그건 관광이 되고 역사와 문화를 만나면은 그게 여행이 된다고 봅니다. 자,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산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탄생이 돼 그 안에서 생명과 역사가 움트고 거스르지 않는 조화로운 미학과 아름다운 낭만이 흐르는 고장. 오랜 명소부터 색다른 방문지는 물론이고 인정 넘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까지 익숙하지만 여전히 반가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립고도 아름다운 성산과 빛나는 조우를 다시 기약해봅니다. 오늘 인기가 제일 많으셔. 네, 어? 고맙습니다. 예. 오! 여기 오면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겠어요. 예, 예, 성산포 바닥에서 나는 고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들 수 있는 거. 예, 생선, 배, 채, 해물, 뱅어돔. 아, 뱅어돔, 한치, 아, 한치, 또 뱅자리,